고민. 안녕하세요. 잼스 베이커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다 보신 뭐죠? 카이마. 그렇죠. 카이마. 카이마가 뭔지 아시나요? 그 뭐지? 카이마는 터키. 터키의 잼 같은 거? 오늘도 어김없이 유민주 파티시에님 파티시에님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할 건데 사실 비법이랄 게 없어요. 땡땡을 하는 게 없고 저는 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많이 출연했는데, 그치? 나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쵸? 저만 찍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러니까 네.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핑크림. 휘핑크림 요 정도. 요 정도로. 배불러. 한 번. 이 상태로 졸여주면 끝이에요. 휘적휘적 해주시면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이렇게 막이 생겨요. 그럼 막이 생기고 더 끓여주시다 보면 이제 크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맛있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식빵이야. 이게 마켓컬리에 파는 기펠 식빵이라는 브랜드. 찾아. 너무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찍고 있었구나? 네. 몇 장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장? 어 좋아. 1인당이요? 1인당? 아니 그러니까 총 4장. 총 6장? 4장이면 될 것 같아. 5장? 이렇게 돼요. 이제 계속 저어주시면 되고 이제 할 일이 많죠. 이건 계속 부풀면 계속 저어줘야 되고 식빵은 식빵대로 잘라야 되고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예열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나눠서 해야 된다.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와. 헤이 유.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와. 방심하는 사이에 거품이 또 올라온 거. 그래, 혹시 들어보셨어? 그거 선물 받았어. 학생분한테.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자른다. 어, 뭐 끓어요, 끓어요.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니, 아니, 나 할 수 있어. 뭐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 몽글몽글해진다. 이게 약간 몽글몽글해진다가 정말 정확한 표현. 정답. 디오스 베이커리입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는. 시키고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들어서 너네 못 먹었어. 노동만 하고 집 가는 거야, 너네. 요 정도의 정도. 이렇게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막이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딸려오는 게? 보이시나? 요렇게. 남김없이 떨어진 거는 한 김 식히고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 이제 저희는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카이막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근데 원래 여기다가 꿀을 넣어 먹어야 되거든. 근데 아니 아쉽게도 우린 다이어트기 때문에 꿀 대신 알룰로스를 샀어. 그래서 그냥 대체당으로 먹으면 좀 더 헬티한 맛으로. 맛있겠다. 야, 티라미수 크림 같다. 우와, 이 식빵 대박이던데. 식빵? 버터 장물 들어가서 식빵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 잘 먹는다, 기룡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맛이야? 난 몰라. 진짜 맛있어. 오빠 진짜 당장 먹어봐. 기룡이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아니 해봤는데? 난 진짜 맛있는데? 그래? 오빠 진짜 먹어봐. 아니 진짜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나 먹어볼래. 진짜 맛있... 저기 맛있어.
빵이 맛있네. 맛있지? 얘가 알룰로스라서 자극적인 맛이 확 오진 않는 것 같은데. 맛있는데? 이 약간 유크림 향이 엄청 약간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서. 근데 나는 꿀이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달아서? 어. 난 근데 왜 이렇게 탄 맛이 나? 알룰로스 그 특유의 맛인가 봐, 내가 지금 먹는 게. 짭짤하나? 뭔지 알 것 같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알겠지. 먹어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난 근데 상큼해서 좋은데? 저도요. 막 와 미쳤다 무조건 이거랑 먹어야 될까진 아닌데 그냥 상큼하니 잘 맞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근데 엄청 간단하니까 만들어 먹어볼 것 같아. 우젠스 베이커리 3탄 카이막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먹고 가는 임지호님과 전기룡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잘 자요.